안녕하세요. 신나는 파닉스 파닉스 몬스터 교재 활용법입니다. 신나는 파닉스 파닉스 몬스터 교재 활용법은 친절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북과 재미있는 부가 자료 활용 팁을 이용해서 재미있고 쉽게 파닉스 수업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신나는 파닉스 파닉스 몬스터 교재 활용법 총 4번에 걸쳐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친절한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풍부한 무료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더 재미있는 하이브리드 CD에 숨어있는 컨텐츠를 살펴보고요. 네 번째, 즐거운 파닉스 리더스를 활용해서 파닉스 수업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친절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파닉스 몬스터 가이드북은요, 이북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CD 두 장과 파닉스 리더스 한 권이 이렇게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레벨 1, 2, 3, 4로 나뉘어져서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책 1번에서 4번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머님 혹은 선생님께서도 이 파닉스 몬스터 가이드북 4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파닉스 티칭 마스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친절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북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 가이드북 안을 살펴보시면요. 이 안에는 목표 파닉스를 영어로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 활동에 필요한 팁, 그 다음에 리스닝 활동의 스크립트, 그리고 정답이 들어있는데요. 듣기만 해서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색깔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이 중요한 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요. 처음 파닉스를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하물며 어머님, 아버님, 학부모님들도 오늘부터 당장 파닉스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이드북의 맨 윗부분에 보시면 파닉스를 설명할 수 있는 팁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Every letter makes a sound. The letter A can sound A as in ant. Ant begins with A 하면서 아, 이 부분만 읽으면 파닉스의 개념부터 철자 하나하나까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셨고요. 또 어떤 팁이 숨어 있다고요? 타라, 우리 온라인 CD에 들어있는 트랙의 스크립트가 이렇게 철자별로 하나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D가 없으시더라도 이 스크립트를 읽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셔서 수업 준비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이런 부분도 들어있네요. 이 활동에는요, 이런 팁이 숨어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The activities in letters on, sounds on, words on, and play on can be used to reinforce the skills to match the upper cases and the lower cases of each letter.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본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아, 이 뒤에 등장한 액티비티들은 uppercases와 lowercases를 매칭시키는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라는 팁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학습 활동을 활용하실 때 출제자 혹은 교수자, 그 다음에 교재 설계자, 교재 개발자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 개발자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액티비티를 활용하신다면요, 아이들의 학습 효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북 안에 포함된 하이브리드 CD에는 이북 기능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CD를 컴퓨터에 넣으시면요, 이렇게 두 마리의 귀여운 몬스터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몬스터들을 깨워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몬스터를 깨우면요, 오디오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몬스터를 깨우면요, CD롬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오디오 CD롬 아니고요. 여기 밑에 따라 이북 보이시나요? 네, 가이드북에 있는 이북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CD에 포함된 이북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곳이 파닉스 수업하는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안에 책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북의 책 내용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북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하물며 이 안에 헤드셋 모양 보이시나요? 네, 오디오 기능을 따로 활용하실 필요가 없이 이 오디오 헤드셋 모양을 클릭만 하시면요, 오디오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 교재 뒤에 포함된 워드컬스 기능도 추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이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가이드북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 팁들과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하이브리드 CD의 이북 기능을 포함해서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Every letter makes a sound. What letter comes A? The letter B sounds B. Oh no, the letter B sounds B as in ball. Listen and repea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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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 자,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파닉스를 수업하시지만 교재 안에 들어있는 파닉스를 설명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워드컬즈 기능도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배우고 있는 내용을 아이들과 더 활용해 볼까요? 따라. 자, 조금 전에 봤던 설명했던 B 레터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ook, what's this? This is a ball. Ball begins with B. What sounds does B make? B has a B sound. Repea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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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 Very good.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또 많은 수업 준비 따로 하거나 공부하실 필요 없이 이 가이드북 하나로 아이들과 파닉스 수업 알차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여기까지 신나는 파닉스 몬스터 교재 활용법 첫 번째 시간 친절한 가이드북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풍부한 무료 온라인 리소시스를 활용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Bye bye.